외나무 다리 이것도 한번 건너가 볼게요. 자, 포즈 한번 잡아봐. 포즈, 포즈. 자, 여기도 이제 사진 포인트로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무섭다 그랬지? 무서워? 저희가 약간 무섭대요. 그러니까 조심히 하셔가지고 사진 같은 거 하나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명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 왔습니다. 지금 저기 사람들 엄청 많이 가는데 저분들 저거 무너진 거 아니야? 자, 어머니 좀 무서워서 포기하셨어 지금. 너무 많으신데? 어머니 아까 포기했던 분인데? 아이고 어떻게 사진 찍으신다고? 아이고 단체 강강하시는 분들이요. 자, 여기는 맹방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저 덕산보다는 엄청 넓네요. 다시 여기 외나무 다리로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저기 탐방로 저쪽으로 해서 덕산으로 넘어가기 하기 때문에 다시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저희는 외나무 다리 잘 건너서 해안길 덕산 전망대 이쪽으로 지금 가서 백을 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차 쪽으로 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밥 맛있겠어요. 지금 막 저희 지금 여기서 한참 이거 해가지고. 되게 이뻐 지금. 또 사진 찍어달라고 저렇게 데려가고 있네요. 저희는 여행 가면 사진 한 진짜 한 천장은 넘게 찍는 것 같아요. 사진 좋아해서 남는 사진뿐. 자,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니까 잠시 영상 끄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진 보시고 싶으면 말씀드렸듯이 79KYONG 인스타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 왔던 거기 저희 외나무 다리 덕산 여기 왔고요. 되게 이쁘다. 자, 왔고 여기서 저희는 다시 여기 외나무 다리로 해서 저희 덕산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 덕산 해수욕장이랑 덕봉산 그리고 맹방, 자, 여기 일정 마무리하고 되게 즐겁게 잘 놀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렵지도 않고 재밌고 풍경도 이쁘고 하니까 꼭 오셔서 여기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뿅이었습니다. 요요! 맹방이랑 덕산이랑 되게 가까운 데인데, 거기 이름은 초장 저수지예요. 초장 저수지인데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셔서 그냥 뭐 드라이브 코스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저 앞쪽에 주차를 하고 저희가 이제 뭐 저희는 또 사진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는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밥을 먹으러 지금 여기 삼척 해수욕장 솔비치 있는 쪽에 왔거든요. 이름이 먹을 때가 저희가 오선새 보이시죠? 오선새. 여기 생선구이 먹으러 왔어요. 원래 생선구이 좋아해서 지금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척 여기 해수욕장 앞에서 집불놀이 뭘 하나 봐요. 그래서 행사 같은 거 해서 정을 넣어보는 행사 그걸 해가지고 제가 저희도 이 밥 먹고 나서 시간 맞으면 한번 같이 구경할까 합니다.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생선 정식 오징어 굴소 이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기본 이거는 영양밥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코스로 이렇게 시켰어요. 정식으로. 맛있겠다 생선. 생선 맛은 다 비슷하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생선 다 비슷하니까 아는 맛일 것 같은데 화로에 구웠을 거. 자, 오징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날찰 같은 거랑 뭐 양념 같은 거, 치즈 같은 건가 봐 이거. 그래서 안에가 들어가 있네, 알 같은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맛있겠다 아무튼. 아이고. 그냥 봐.
나 안은 생선 맛있는데 맛있다. 근데 안은 맛있는데 맛있어 생선은, 그지? 뭐 간장 맛? 맛있어. 하루에 해서 맛있어. 아, 저희는 이제 밥을 좀 맛있게 먹고, 오늘 어떻게 운이 좋게, 요거, 야간 횃불 줄다리기 요걸 한답니다.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나봐요, 일단. 자, 요요 용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제 머리에 이제 불 팍 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삼척 여행 마지막 코스로 삼척 여기 해수욕장 왔는데, 정월대보름 행사 요거 봤는데 진짜 갓진 구경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였고 저도 운 좋게.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삼척 해수욕장 여기 정월대보름 행사 요 끝으로 저희는 이제 삼척 여행 마무리하고 서울로 안전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여행 할 때 같이 해주실 거죠? 자, 지금까지 삼척에서 경이었습니다. 요요!